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객으로 파트 박대장 목사입니다. 어제 안배드론 목사님의 인생 소감에서 나왔던 박정욱 형제가 바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이에 주일님의 말씀을 제게 숨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절 15절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불안하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언약을 먹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박 3일간의 여름 시장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섬깁니다. 부정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한 말씀이 역사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 제가 네 명의 아이들이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빠 사랑하니? 아빠 사랑하면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볼에 뽀뽀해줄래? 장남인 찬혁이와 막내인 찬이는 머뭇거리지 않고 아빠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특히 찬이는 아빠를 너무나 사랑해서 오른쪽에도 뽀뽀를 하고 왼쪽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인 찬민이는 포켓몬 카드를 안 사주니까 안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아빠를 사랑하는데 잠깐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인 찬송이는 아빠를 사랑하긴 하는데 이제 좀 컸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쑥스럽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뽀뽀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주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대장부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사랑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파트 1. 와서 조반을 먹으라.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그 후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두 번이나 나타나신 후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못 자국 난 주님의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보았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직접 상처를 만져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체험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부활의 증인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 중 일곱 명이 디베리아 호수에 모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디베리아 호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 일곱 명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요한과 야고보와 또 다른 제자 둘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비상대책회의를 거듭하였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방향이 서지 않았습니다. 또 일곱 명이라는 장정들이 매일 방구석에서 죽치고 양식만 충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공세했겠습니까?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원래 어부 출신이었지만 3년 전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자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그가 과거의 생업으로 돌아간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베드로를 핑계로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장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오그라들고 울었습니다. 그나마 과거 익숙했던 그물질에 한가닥 기대를 붙고서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고기잡이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물을 던졌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물고기들은 마치 제자들을 비웃듯 그물 사이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아무리 3년이나 그물질을 놓고 있었다 해도 이럴 수 없습니다. 빈 그물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역사도 실패하고 고기잡이도 실패한 완전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얘들아, 프렌즈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친한 친구들을 부르는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주님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잡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없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없나이다. 참으로 허전하고 안쓰러운 대답입니다. 이때 제가 예수님이라면 당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 이 배신자들 그것 봐라, 나를 버리고 떠나더니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잡지 않았냐, 오 좋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배신자라고 책망하거나 그들의 실패를 고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가 그물을 줄 수 없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을 비웃으며 요리조리 피하던 물고기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올림픽 메달 경쟁을 하듯 그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자들은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들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 어둡던 그들의 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제자 중 가장 센스가 있는 요한이 얼른 알아차리고 외쳤습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너무나 반갑고 기쁜 나머지 겉옷을 둘러입고 급하게 바다로 뛰어내려 헤엄쳐서 주님께로 나갔습니다. 참으로 베드로의 행동은 과장되어 보이고 엉뚱해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구절을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막 잡은 싱싱한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고 일일이 손질하여 생선 구이를 해주셨습니다. 떡도 따뜻하게 구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는 주님의 사랑의 서천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숯불 가까이로 와서 몸을 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수 생선을 발라주시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떡도 데워주시며 이것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아침밥을 먹을 때 제자들은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패자와 같은 그들의 못난 처지도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위해 제자들이 아침을 준비해서 대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다가 회도 뜨고 초밥도 만들고 생선구이도 해서 예수님께 이것 좀 드시고 다시 제대로 받아주세요 하며 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서운한 눈으로 보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처음 자신들을 만났을 때처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제자들의 몸과 마음은 어느새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들 앞에 은은하게 타고 있는 숯불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 나무 타듯 활활 타오른 것 같았습니다. 주님과 사명을 떠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포기치 않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원치 않게 주님과의 영적 거리가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수양회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럴 때 몸은 편했지만 왠지 현장감이 떨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습니다.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데 주님과의 거리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3년 만에 현장에서 하는 최고의 여름 수행회를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초청하셨습니다. 남녀나 와서 같이 밥 먹자. 주빈아 물러나. 은혜로운 아침방이 그래야지. 주님이 예쁘신 2박 3일간의 여름 수행회는 천국잔치와 같았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과 소감과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어렸던 심령이 높고 주님과의 거리가 많이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간식, 교제와 장기자랑을 통해 기쁨이 충만하고 성도들 간에도 다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처럼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빛이 파티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 찬양합니다. 파트 2. 내가 나를 사랑하리라.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리라.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해변가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라는 헬라어입니다. 이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100% 사랑하느냐 하시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것을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람들보다 하며 물으신 것은 그의 가족, 동료들, 생업, 고깃배 등 그가 사랑하는 세상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저의 사랑스러운 네 명의 자녀들은 자주 엄마인 리디아 동생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엄마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해? 네 명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엄마가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는 대답을 듣기 원합니다. 그럴 때 리디아 동역자는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하며 뜸을 들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앙탈을 부리며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 빨리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자녀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귓속말로 대답합니다.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너야. 그리고 이건 다른 애들한테는 아니냐? 그러면 자녀들의 얼굴이 환하게 변하고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도 저절로 얼굴에 밝은 미소가 밝아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최고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가족과 재물과 세상 타이틀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여운 자녀들과 넓은 집과 좋은 차가 나의 몸을 위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또 과거에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지금은 그 사랑 고백이 머뭇거려지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대장부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도전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처럼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5절 하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며 예수님께 겸손하게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자신만만하게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어디 제 심장이라도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며 우통을 벗는 신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떠났다는 실패의식과 죄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하고 겸손하게 대답하였습니다. 16-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17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질문을 세 번 반복해서 묻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두 번 세 번 하시자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내 대답이 시원치 않나? 예수님이 나를 모르게 두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까? 첫째, 베드로를 영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는 유월절 만찬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하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내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랬던 그가 막상 주님이 잡히시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특히 여정 앞에서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 물기 전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에 얼마나 큰 실패의식과 죄의식이 남아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여러 날을 통곡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는 배신자여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구운 생선을 주시고 구운 떡을 먹여주실 때 그는 너무나 불편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 못난 놈 하시며 고통을 치시던지 꾸중을 했다면 속이 후련했을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에 터치되어 베드로가 취함받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번 고백할 때 그는 취함받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두 번 고백할 때 또 취함받았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가 세 번째 고백할 때는 그를 짓누르던 실패의식, 죄의식들에서 완전히 취함받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깊은 상처를 취합니다. 또 사랑은 잘못된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 순간 베드로가 얼마나 완벽하게 취함을 받았는지 그의 남은 삶에는 자신의 과거로 인해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첫사랑에 감격하고 잠 못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은 자신을 향해 손짓하는 것 같고 지저귀는 새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첫사랑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나의 상황도 변하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힘든 전공과 취업의 벽 앞에 학사님들은 갈수록 힘든 직장 생활로 인해 사모님들은 자녀 양육의 십자가로 인해 현실 문제에 막혀 생활일로 돌아가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는 주님께 나아가 계속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할 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죄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며 죽을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랑 남는 어부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이 귀한 직분에서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와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시고 그에게 주님의 양들을 섬기는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셔야하기 때문에 남겨진 주님의 양들을 그에게 부탁하십니다. 주님의 양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 한 영혼입니다. 양들을 섬기다 보면 별의별 양들이 다 있습니다. 너무나 순하고 사랑스러운 양이 있는가 하면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양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한 양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목자의 속을 긁어놓는 양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양,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고통하는 양, 인간관계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양, 전공공부의 실패에서 낙담한 양, 세상과의 담을 쌓고 지내는 외톨이 양, 경쟁적이고 힘든 세상에 지쳐 힘을 필요로 하는 양들도 있습니다. 양들은 살아온 환경이나 기성이 다르고 죄 문제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양들을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십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린 양들을 맡기십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실되게 고백하는 자에게 맡기십니다. 목자 중에는 선한 목자가 있고 착한 목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양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양들과 동거동 나가며 자식처럼 키웁니다. 때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풍성히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또 사나운 이리 같은 맹수에게서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켜냅니다. 목동 다윗을 보면 그가 얼마나 양들을 사랑했던지 사자나 곰이 그 양들을 끌고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싸워서 그 짐승의 입에서 양들을 구출해냈습니다. 반면 사쿠 목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품상만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하는 신용만 합니다. 먹이는 신용, 돕는 신용만 합니다. 양들이 어디서 위험에 빠졌는지, 맹수들이 잡아가진 않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퇴근신고만 되면 짐 싸고 가버립니다. 이런 사건 목자에게는 양들을 도무지 맡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자 생활을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양들을 섬기는 힘든 십자가를 지기 싫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고 키워본 사람이 자기를 키워준 부모의 심정을 알듯이 양을 섬겨온 사람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기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양들을 먹이는 사명을 주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목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도록 도우십니다. 주님의 양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다시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는 1983년 전남 목포에서 이남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6살 무렵 부모님은 사업을 위해 아버지 고향인 영암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고
개구리도 잡고 자연을 벗어나 즐겁게 보냈습니다. 친구들 전도로 초등학교 때부터 시골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고 나의 성공을 빌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가난한 가정환경 때문에 오직 공부만이 성공의 길이라 믿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등생이 되어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을 받는 것이 좋았지만 성적에 울고 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친구 집에 갔다가 빨간 비디오를 보고 제 의식에 짓눌렸지만 반복해서 정형의 죄에 넘어져 깊이 절망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겉으로는 깨끗하고 순수한 모범생처럼 보였지만 내면은 교만과 이기심과 정욕으로 썩어 문드러진 자였습니다. 2002년 수능에 실패하여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고 친구의 권유로 전남대학교 관악과에 입학했습니다. 남학생이 저 혼자였고 소심함과 애로움으로 대학생활 내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저를 포기치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생 때 친구 기숙사에 놀러 갔다가 UBF에 초청해 주시는 목자님들을 만났습니다. 처음 참석한 파트 모임에서 밝고 환한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목자님들은 소망스러운 양이 왔다고 저를 반겨주셨고 풍성한 말씀과 식사로 섬겨주셨습니다. 대학 시절 외롭던 제게 점심 모임에서의 사랑의 교제는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들에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한 말씀을 보고 무릎 꿇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히 목자님들이 싸우신 도시락을 나눠 먹을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와서 점심을 먹어라. 사랑의 음성으로 초청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저는 2003년 여름 시장을 통해 주인 된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죄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 심근 이상을 살았는데 새학기를 통해 죄의 짐이 풀어지고 영혼의 참 자유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죄사함 받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내 성적이고 소심했던 자가 은사를 개발하여 찬양과 축송, 열동과 뜨심, 드라마와 연극, 수양의 말씀 강사 등 여러 모양으로 수입받았습니다. 이기적인 자가 변화되어 캠퍼스 형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신생 면접과 신체 검사 때 양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주 전남대 교수사 양들과 학과 후배들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두 명의 신생 양들을 전도했는데 그들은 주일에 집사로 내려가면 항상 자고 있었기 때문에 깨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영적으로 어렸지만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한 말씀에 기초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 목자 생활에도 이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군 전역 후 연애 감정에 빠져 주님을 슬프시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소감을 통해 저의 제 문제를 드러내고 회개하며 목자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졸업 후 있는 병원 직장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서 얼마 다니지 못하고 사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의 은혜 때문에 목자의 직분을 사직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준비양들을 섬겼습니다.
2009년부터 공예그룹 파트에서 동역하며 복원의 양들을 돕겠습니다. 다른 면으로 많은 양들에게 공부를 전했고 박진수, 정원영 형제들이 모임에 왔습니다. 한 번은 숨기던 양이 연락을 받지 않고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이 영광군 매일시장 근처 큰 개화집이라는 것만 알고 무작정 영광군으로 찾아갔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주변을 뒤졌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그 집을 찾게 하셨고 양을 예배해도 수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 영혼을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처음 2년간 유배지 학사 생활을 할 때 휴가를 해서 전도했습니다. 또 정착에서 근무할 때 퇴근 후에 직장 근처 카페에서 공익들 두 명과 나이스텝 공부를 부각까지 했습니다. 오병이 같은 작은 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축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몇 년 전 전당대회 양이 없어서 늦게나마 한 사람만 만나보자 신수인 면접 때 전도하러 갔는데 이몽재 형제를 예배에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몽재는 같은 포송 사람이었다고 기뻐하셨는데 아쉽게도 혼전 여부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사람을 돕고자 할 때 주님은 신방과 동료교사에도 저를 써주셨습니다. 한 양을 수행에 초청하고자 강원도로, 서울로, 대전으로, 전남으로 이곳저곳 신방 다녔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 양의 수행에 등록하고 착석하여 은혜 받는 것을 볼 때 목자 생활에 큰 기쁨과 보람이 있었습니다. 학생 시절 팀 동역자가 장례방역을 위해 금식기도원에 갔는데 제가 함께 갔다 오면 좋겠다고 해서 순정해서 갔습니다. 3일간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동역자가 광주에 남아 지금은 훌륭한 파트장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른 얼굴이 더 움직여져서 반쪽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귀한 역사에 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 송부디 목자 사촌 동생인 담병 형제님을 소개받아 도왔습니다. 병현 형제님은 내성적이고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서 맛있는 걸 사주고 함께 영화 보고 양님도 선교사 묘역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믿음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내면이 열리고 조금씩 말씀이 들어가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연주장의 초청을 위해 남양주에 근무하는 군 복무 중인 그를 신방했습니다. 사전에 면회 시점이 되지 않아서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유경창 교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면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휴가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그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군 생활을 승리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 시절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었지만 지금은 결혼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고 직장도 있고 가진 것도 많아지면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점점 첫사랑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저의 마음의 첫자리를 차지해 갔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모임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식어지고 양들에 대한 목자의 심령이 메말라 죽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사명인이 아닌 생활인으로 돌아가 직장생활과 4명의 자녀들 키우는데 만족하는 자가 되어갔습니다. 또 누가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이런 소식을 들을 때면 배가 아프고 빈 그물인 것 같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투자할 곳이 없나 기웃거리며 시간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가족과 세상 물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는 양 진세의 소천을 계기로 제가 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진수는 포근에서 전도한 양입니다. 그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강도당한 자와 같이 되었지만 저는 10년간 그를 꾸준히 도왔습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성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그래서 병이 급속히 악화되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을 잃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를 위해 매일 찾아가 기도해주고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많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